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블리스의 푸시 워크아웃 루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풀업과 그리고 푸시업 그리고 바디웨이트 또는 원판을 들고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로 웜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항상 준비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푸시 워크아웃의 시작은 항상 벤치 프레스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보여드린 동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웜업은 저렇게 슬링샷을 끼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폼롤러를 이용한 아치를 조금 개선하는 영상인데요. 폼롤러를 저렇게 이용해서 바벨을 들게 되면 아치가 조금 더 생기게 되고 이렇게 아치를 연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폼롤러를 두고 벤치프레스를 시행을 하게 되면 아치가 부족한 분인 경우에는 아마 조금 부상의 위험도가 있으니 약간 스트레칭성으로만 가볍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아치가 생기게 됩니다. 저 또한 아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드릴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이제 벤치프레스 웜업을 하는 영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업을 굉장히 짧게 짧게 가져갑니다. 왜냐면 목표하고자 하는 본 세트가 있기 때문에 웜업에서 힘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본 세트인 40kg로 X랩을 어템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표는 5회였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네, 힘들게 4회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무게를 다운시켜서 본세트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갖다가 내려오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유는 무거운 무게를 들고 다시 무게를 내리게 되면 정신적으로 저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세트를 할 때 조금 더 컨트롤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어떤 분들은 리버스 피라미드 셋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이러한 세트들이 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건 없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조금 더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러한 방법을 메인 트레이닝에는 조금 응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파워리프팅 루틴을 따라가다 보면 항상 75%, 80%, 8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90%, 95% 그리고 100%까지 가는 일이 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1RM에 적응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퍼센티지를 조금 한 번 정도는 높였다가 다시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세트 115kg로 7번의 세트가 끝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스틸링샷을 이용한 과부하를 시작합니다. 지금 150kg로 하는 영상이고요. 지금 150kg가 조금 무거워서 계속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부딪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조금 세팅을 제대로 해서 150kg로 1번, 2번, 3번, 4번, 네, 5번까지 했습니다. 사실 5번이 목표여서 목표를 믿어서 뻗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덤벨 인클라인 프레스를 진행하고요. 아무래도 근비대 목적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횟수를 10에서 12회 정도를 진행하고 이렇게 3세트를 하고 난 뒤에 원암으로 덤벨 프레스를 한 2회 정도 진행해 줍니다. 원암으로 덤벨 프레스를 해주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가동 범위가 길고 그리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으며 또한 코어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운동을 항상 루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딥스를 가볍게 한 10개씩 3세트를 빠른 속도로 거의 쉬지 않고 이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스트 플라이를 한 3세트 정도 가볍게 해주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가슴 운동을 마무리 짓게 되고 이제 어깨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어깨 운동의 첫 시작은 원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kg로 지금 하는 영상이고요. 원암 덤벨 숄더 프레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한 저는 이게 OHP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포함시키는 루틴입니다. 다음 보조 운동으로는 비하인드 넥 프레스와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묶어서 하는 컴파운드 셋을 하고 있습니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과도하게
바벨을 목적으로 내리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며 그리고 또한 고중량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상의 위험이 큰 운동이기 때문에 가볍게 많은 횟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3두 운동을 가볍게 해주는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한 세트의 스트레이트로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 무거운 무게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그 다음 무게를 조금 낮추고 한 10초 정도 쉬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제 훈련의 후반부와 가면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무거운 무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무게를 다운시켜서 쉬는 시간 없이 거의 진행을 하면서 훈련의 강도를 높이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블리스의 푸시 워크아웃 루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